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플레이스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The Bliss Beach Lakes. The Bliss Beach 호수예요. 자, 어떤 호수일까요? 되게 멋진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자,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The Bliss Beach Lakes National Park, or Plitvice Jezera, is the largest national park in Croatia. 자, 플리츠비치 호수 국립공원, 내셔널파크 붙으면 국립공원이 되는 거죠. 자, OR이 나왔어요. 이때 OR은 접속사 A 아니면 B인데, 또 OR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즉 다시 말하자면 하고 앞에 있는 것과 다시 똑같은 것을 부가 설명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의 의미도 있어요. 동격이 되는 거죠. 자, 플리츠비치 호수 국립공원, 즉 플리츠비카 예제라 같은 거예요. 예제라는 같은 거니까 동사가 is, 단수 동사가 나오는 거죠. is the largest national park in Croatia. 자, 크로아티아에서 the largest. 자, largest는 larger. 저 largest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형용사 최상급에 우리 뭐 붙였죠? 정관사 the를 붙여줬죠.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The Jezera in Croatian means lakes, and these lakes are known as the most gorgeous ones in the country. 예제라라고 하는 거 in Croatian, 크로아티아가 국가명이에요. 그럼 크로아티아는 그렇죠. 크로아티아의,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크로아티아어로 예제라는 얘가 주어예요. 자, means 얘가 동사네요. 의미를 합니다. 자, lakes 호수들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자, lake 호 s 붙었어요. 그 호수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호수 여러 가지가 같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 호수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these lakes 이 호수들은 are known as, be known as가 나왔어요. be known as 하면은 뒤에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거나 신분이나 직업 나타내는 말이 나와서 뭐뭐로서 알려지다가 되는 거죠. So the most gorgeous 하고 형용사 최상급이 또 나오죠. 가장 멋있는 ones 대명사가 나왔어요. 것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이그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ones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호수가 되는 거죠. 호수들. 그죠? 자, 호수들인데 위에서 말한 호수들이랑 밑에서 말한 호수들이 종류, 호수라는 종류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제를 쓴 거고요. 가장 멋있는 호수로 자,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known as는 자격, 신분, 직업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he is known as a famous singer. 그럼 그는 유명한 가수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자, be known to가 나오면 뭐였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대상이 나오죠. He is known to everybody.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전치사 for 나오면 무슨 뜻이었죠? For 나오면 be famous for. 유명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he is known for. 응? 자, he is known for singing well. 그는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자, he is known by. by가 나오면 뭐였죠? 판단이었어요. So he is known by his friends. So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를 알수 있어요라는 문장이었죠. 자, 그래서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by 네개 구분해서 쓰세요. So the national park and its surrounding areas were devastated by the Yugoslav wars in the early 1990s. 자, 그 국립공원하고 its surrounding, surrounding 하면은 둘러싸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surrounding areas 하면 주변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국립공원과 그것의 주변 지역들은 하고 여기까지 주어예요. So, were devastated, devastated 하면은 그죠, 황폐화된 거예요. 저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수동태죠. 행위자가 나오네요. 저 뭐에 의해서? 저 유고슬라비아 Words, 전쟁에 대해서, 유고슬라비아와의 전쟁에 의해서 그 공원하고 주변 지역이 황폐화됐대요. 언제? 1900년대 초반. 1990s 하고 S 붙으면은
1900년대를 가리키는 거죠. 자, since then, the prospects has been recovering well and is turning back to its earlier state. The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이제 since가 뭐뭐한 이래로 쭉이란 뜻으로 쓰이면 우리는 완료 시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 나왔네요. So has been recovering,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 나왔어요. 자,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을 쓴 이유는, 현재 완료 진행을 쓴 이유는 지금도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It is recovering이란 뜻이에요. 잘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turning back, 돌아가고 있어요. 자, and turning back, receiving, turning, 병렬구조 되는 거죠. It's earlier state, state라는 뜻이 여러 가지였어요. 여기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초창기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at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 명사를 쓰면 주도 있고, 상태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를 쓰면 말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도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lakes are especially famous for its cascades and magical landscape that emerges from the constant interaction of water, air, rocks, and vegetation. 자, 그 호수는 특히 be famous for, 그치, 유명합니다. It's cascades. 이제 cascade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작은 폭포 같은 걸 cascade라고 하죠. 자, cascade와 그 작은 폭포들하고, 근데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agical landscape, 마법 같은 그런 경치로서 유명합니다. 자, 문장이 끝났죠. That emerges from the constant interaction 하고, that emerges 바로 동사 나왔어요.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뭐가 선행사일까요? 자, magical landscape, 마법 같은 멋진 경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So, emerge라고 하는 게 나타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말, come out, appear, arise, show up 등이 있죠. 나타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 So, constant interaction, interaction 하면 서로 상호 교류예요. 상호 작용. So, water, 물, the air, 공기, rocks, 그다음 커다란 바위, 돌들, 암석들. 그다음 vegetation 하면은 야채가 아니라요. 식물이거든요. Vegetarian 하면은 채식주의자잖아요. 자, 그래서 물, 공기, 그 다음에 rocks, 커다란 돌들, 그 다음에 식물들의 서로 상호작용,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부터 emerges, 나타나는 그런 마법 같은 경치와 cascade로 유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when the areas, the travertine is formed, the calcium carbonate in the water settles down, and the lakes get their blissful colors from the presence of this calcium element. 자, 그 지역에 트래버틴 하면은 트래버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질학에서 그냥 트래버틴으로 쓰셔도 되고요. 트래버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침전되는 침전물이에요. 무슨 그 온천이나 물 이런 온천수 같은 물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침전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트래버틴이 침전물이 is formed,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form이라고 하는 게 만들다, 형성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침전물 트래버틴이 형성이 되어질 때 the calcium carbonate, 자, 이거 탄산 칼슘이죠. 그죠? 그 탄산, 물 속에 있는 탄산 칼슘이 settles down 하면은, settle down이 원래 정착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침전이 되는 거죠. 탄산 칼슘이 침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호수는 get their blissful colors. blissful 하면 원래 막 그 로지. 그 멋진, 막 축복이 있는, 축복이 넘친 이런 뜻이거든요. 그 blissful colors 하면은 멋진 색깔. 아주 멋진 색깔을 갖게 돼요. 자, 뭐로부터? 자, from the presence, presence 하면 존재잖아요. 그죠? So, of these calcium elements. 자, 이러한 칼슘 성분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멋진 색깔을 갖게 된대요. 약간 붉은빛으로 그런 칼슘이니까 이렇게 멋진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But Police Beach Lakes National Park is now at risk of losing its UNESCO status. 하지만 그 플리츠 비치 호수 국립공원은 지금 비 at risk of 하면은 뭐뭐 할 위험에 처해 있다예요. 자, 리스크 자체가 무슨 뜻이었죠? 리스크가 위험이란 뜻이었잖아요. Losing its UNESCO status. 자, 그 유네스코 지정되었던 그 상태를 losing,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그 상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럴까요? 다음 얘기가 나오네요. 자, this is because of the complication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vacation homes and the clearing of land near the borders of the park. 자,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 지정의 자연공간, 그 천연 자연공간 지정에서 그 없어질, 해제될 위험에 처해 있는 앞에 있는 상황은 때문이에요. 근데 because of가 왔죠. 자, because of는 전치사고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this is because까지만 나왔다 하면은 만약에 그 because만 나왔다 하면은 그렇죠. 주어 동사 절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the complication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caused 이하가 앞에 있는 complications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by the construction of vacation home. vacation home이 뭘까요? 그 방학집이 아니라 별장이 되는 거죠. 그 별장의 건설로 인해 원인이 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clearing and clearing은 또 construction자하고 construction하고 병렬이에요. 자, land near the borders of the park. 그 국립공원 border니까는 그 경계선이 되는 거죠. 국립공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땅을 clearing 한다는 얘기는 뭐죠? 개간한다는 얘기죠. 그 경계선, 공원 경계선 근처에 있는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인해서 caused,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complications, 복잡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 경치가 좋으니까 주변에 막 별장들을 지어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땅을 막 뭘 하려고, 그쵸? 막 개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공원이 훼손되니까는 유네스코에서 이거 지정한 거 취소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So the National Park Administration is currently striving to introduce new progressive protection measures. So 그 국립공원 행정부 Administration 들어가면은 그 행정이 되는 거죠. 자, 그 국립공원 행정부는 지금 strive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새롭고 progressive 하면은 진보적이고, 그럼 새롭고 진보적인 보호 measures, 이때 major는 방법,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majors가 그 동사로 쓴 major가 측정하다잖아요. majors 하고 s 붙여서 명사로 쓰이면 way, step, manners, 그래서 방법, 정책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국립공원 관리 측에서는 그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게 지금 플리츠비체 호수, 플리츠비체 호수가 16개 호수로 구성되어진 국립공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유명한 곳의 사진인데요. 정말 이게 호수예요. 그림처럼 아름답죠. 이렇게 떨어지는 캐스케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돌이나 뭐 공기나 이런 식물들하고 조합, 끊임없는 조합으로 인해서 멋진 광경.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34유로의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퀴즈를 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맑은 물을 보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으세요?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플리스비치의 호수 국립공원에선 수영이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도인가서부터 이 정부에서 이 자연경관, 사람들이 수영하면 물이 오염되잖아요.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수영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놀러 가 보시고요. 더 좋은 유명한 장소나, 그 다음에 또 기사로 다뤄졌음, 더 좋겠는 그런 유명한 장소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으면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